기장군의 회가 기장군 정관과 일광신도 시내 일반 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장군의 회 의원들은 부산시 의회 의원들과 함께 기장군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촉구하며 부산시 교육감과 면담했습니다. 의원들은 현재 정관신도시는 부산 지역 고등학교 중 과밀학급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앞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계획돼 과밀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의회는 부산교육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날 면담을 계기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지역민들과 공청회 혹은 간담회 자리를 이른 시일 내에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장군의회는 지난 11월에 열린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기장군 관내 일반 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